게페르트 남도구 경제관에서 총장과의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국제인문학부 재정의건 투표가 무산됐습니다. 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백범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총장과의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새로이 선출된 총장과 학교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취지입니다. 학생과 학교 측의 질의응답이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명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9월 26일 게페르트 남도구 경제관에서 총장과의 대화가 진행됐습니다. 박종구 총장과 교학부 기획처 등 총 8개의 부서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박종구 총장의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각 부처의 답변이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5일부터 14일까지 받은 사전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전질문 중엔 기획처와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3개 대학 평가에서 순위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기획처는 본교의 순위 하락 원인이 논문 인용지수의 급락이라 말했습니다. 주로 이공계 교수들의 논문이 반영되는데 본교는 인문대와 사회과학대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교무처는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질적, 양적으로 모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들에게 논문을 쓰게 하는 건 어려울 수 있다며 여러 방안을 구상 중이니 기다려달라 덧붙였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후 학생들의 자율적인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첫 질문은 강범성 비상대책위원장의 남양주 캠퍼스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남양주 캠퍼스와 관련해 학부생들에게 사건 전개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유신재 비서실장은 지난 2월 남양주시와의 계약이 해지됐으며 남양주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진 않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일반 학우들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목적기금 이용과 교수행렬 문제를 언급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작년 감사에서 기금 이용이 상당 부분 우정관 신축과 관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답했습니다. 기금을 불법적으로 쓴 건 맞다며 교육부의 회계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어서 기획처는 횡령과 관련해 징계 대상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답했습니다.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60건 중 규정을 잘 몰라 발생한 건은 무혐의 처리했으며 상습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람이 11명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번 총장과의 대화에선 4시간 동안 학교와 관련해 학생들의 심도 있는 질문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했고 답변이 성실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학교 측이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총장과의 대화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GBS 한명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국제인문학부 총투표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국제인문학부 학생의 내일은 총투표가 무산됐음을 공고했습니다. 국제인문학부 학생의 측 재정을 위한 투표였습니다. 저희 학부만 우선 학부의 독자적인 해치익이 없는 상태라서 재정을 시도했고 총학생회 측과 최대한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기 위해서 대부분 준용한 내용이었는데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총회나 총투표가 무산되었을 시 그 안건을 그냥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 회의로 넘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새내기 맞이 사업단 관련한 내용들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추가했고 투표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투표율이 19.2%로 유효 투표율인 33%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8조 연장투표 조항을 준용하여 22일까지 투표가 연장됐습니다. 연장된 투표에서도 투표율이 25.52%에 그쳐 종족수가 미달됐습니다. 투표권자 1,583명 중 404명만이 참여했습니다.
유효 투표수는 528표입니다. 지금까지 총장과의 대화와 국제인문학부 재정에 건 투표 무산에 관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투표는 학교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인데요.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입니다. 하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기대합니다. 뉴스 인서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